당신은 누구인가요? 당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앞에 내밀죠? 옛날에 어떤 제빵사가 살았는데요. 이 제빵사는 그 마을에서 빵을 가장 맛있게 굽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이 제빵사는 자기가 빵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제빵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. 내가 빵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? 마을 사람들이 큰 모자를 써봐라. 근사한 옷을 입어봐라. 이렇게 막 가르쳐줘요. 제빵사는 큰 모자를 써봐도, 근사한 옷을 입어봐도, 자기 자신이 빵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. 그래서 어떤 도사를 찾아가서, 내가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? 라고 물어봤더니, 손목에 빨간 끈을 달고 다녀보래요. 빨간 끈을 달고 이 제빵사는 자기 자신이 빵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쑥 올라가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. 이렇게 행복하게 가장 빵을 잘 만드는 제빵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이 제빵사가 목욕탕에 가게 됐거든요. 목욕탕에 벌거벗고 끈도 바구니에 담아놓고 탕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목욕탕 안에 빨간 끈을 감고 있는 한 남자가 맨몸으로 앉아서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. 이 제빵사는 깜짝 놀라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나인가요? 내가 당신인가요? 그럼 나는 누구이고 당신은 누구인가요? 하고 정체성에 크게 혼란을 느꼈어요. 목욕탕에 이 벌거벗은 남자는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하면서 나가요. 이 목욕탕에 남자가 손에 감고 있었던 빨간 거는 뭘까요? 다 아시죠? 목욕탕에 열쇠 고리였던 거예요. 제빵사는 그날부로 이 빨간 끈에 대한 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. 다른 사람도 이 빨간 끈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,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고, 삐를 꽂기도 하고, 근사한 가방을 들기도 하고, 또 비싼 차를 몰기도 하고, 비싼 아파트에, 비싼 집에 살기도 하죠. 그것이 자기 자신을 과연 알리는 데에,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에 적합할까요? 너무너무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죠. 인간은 꽃이 진화한 가장 큰 생명체래요. 별도로 예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, 근사하다는 말을 남들이 계속 해주지 않아도, 당신이 멋있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지 않아도, 당신은 이미 가장 근사한 꽃이랍니다. 이 가을 가장 잘 익은 꽃이랍니다. 감사합니다.